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식품위생학 지난 시간 경구 감염병에 의해서 자, 두 번째로 자, 페이지 129쪽. 자, 대표적인 경구 감염병 종류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파라티프스에 의한 감염병이죠. 자, 요거의 원인체는 이제 보통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인체는 자, 원인균으로 따지면은 요거는 살모넬라 파라티피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감염원은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이다. 보통 주로 분변에 의한 것이죠. 자, 거의 다 모든 게 분변에 의해서 식품에 오염됐을 때고. 자, 잠복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잠복기 같은 경우는 조금, 자, 3에서 6일 정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3에서 6일 정도다. 그 다음에, 자, 증상 같은 경우는 장티푸스와 같으나 사망률은 낮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뭐 예방법은 장티푸스와 유사하다.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징으로서는 보통 ABC 세 종류가 있는데 감염병에서는 자 보통 B형이 가장 많다. 자 그래서 B형이 가장 많다. 감염병은 B형이 가장 많다. 그리고 특히 이 장티푸스 개념이기 때문에 여름에 발병률이 높습니다. 여름에 발병률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콜레라 가봅시다, 여러분. 이거 체크합시다. 중요하죠? 콜레라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콜레라에 의한, 세균에 의한 감염병인데. 자, 병원체 같은 경우는 뭐죠?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병원체는 비브리오 콜레라 보통 해수 속에 사는 것이죠? 병원체는. 그래서 비브리오 콜레라균 해가지고 비브리오 콜레라균. 자, 여기 나왔죠? VI, BR. 자, 이런 비브리오 콜레라균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의 특징은 편모가 있어서 활발한 운동. 자, 그 다음에 편모가 존재하죠. 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활발한 운동성이 있습니다. 보통 해수 속에 살기 때문에 활발한 운동성, 물속, 수생애. 자, 그 다음에 외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열에 약하다. 자, 외부 환경에 약하고, 야, 저 열에 약하다. 밑줄을 칩시다. 저항력도 약하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 우리가 알아둡시다. 자, 잠복기 같은 경우 특징이 하나 있죠, 여러분. 잠복기는 짧다. 잠복기가 순시간에서 5일 정도 되니까는, 5일 정도 되니까 짧다. 잠복기는 짧다는 특징. 이걸 우리가 알아둡시다. 잠복기가 짧다. 요게 경구 감염병 중 잠복기가 가장 짧다 나와 있죠. 자, 밑줄을 반드시 칩시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특징에서. 자, 잠복기가 짧은 거. 그다음 130쪽을 가봅시다. 자, 증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쌀뜨물과 같은 수양성 설사, 뭐 혈액이나 그거 뭐 피고름 같은 경우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쌀뜨물과 같은 수양성 설사, 그다음에 구토, 탈수. 자, 여기도 나와 있는 증상을 보시면. 거의 그냥 수분이 계속 많이 배출되죠. 그 다음에 구토, 그 다음에 탈수. 거의 설사를 많이 하니까 탈수작용이 일어나고 체온 증상, 체온 하강이요. 발열이 없습니다. 체온 하강 증상이 있다. 체온이 떨어진다. 발열은 없다. 반드시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열이 네모박스에 나와 있죠. 발열이 없는 경구 감염 병 하면은 콜레라와 아메바성 이질이다. 그 밑줄을 칩시다. 그래서 발열이 없는 증상으로서 아메바성 이질과 콜레라. 그 다음에 배장의 근통, 통증이 오죠. 그 다음에 배쪽에 그 다음 문뇨, 실성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시고 예방법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밑줄 칩시다. 해소해서 오래 생존해 어패류를 오염시키므로 어패류의 생식을 금지한다. 어패류 생식을 금지한다. 보통 예방법인데 이런 예방법으로는 요게 비브리오 콜레라 같은 경우가 우리 염분이 농도가 높은 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죠. 그래서 어패류의 생식을 자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검역을 철저하고 예방 백신을 접종한다. 자 밑줄을 칩시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특징으로 뭐가 있습니까? 소화기계 감염병 중 급성 소화기계 감염병.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외래성 전염병이다. 외부에서. 그래서 외래성 전염병이다. 이렇게도 알아둡시다. 자, 우리 여기 밑에 나와있죠. 외래성 전염병으로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콜레라, 페스트균, 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황열이 있고 소화기계 전염병이 있죠. 식품에 의해서나 이런 거. 소화기계 감염병으로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그 콜레라 같은 경우도 소화기계 감염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종류 반드시 네모박스에 있는 거 좀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여섯 번째 디프테리아 가겠습니다. 자, 간균이 디프테리아균에 의해서 발병한다. 그 다음에 여기다 밑줄 칩시다. 열이나 소독에 비교적 약하여. 열에 약하다. 그래서 저온 살균이 가능하죠. 58도씨에서 10분 또는 1분 정도의 자비. 자비가 뭡니까, 여러분? 100도씨 끓는 물에 넣어 소독할 수 있습니다. 그냥 100도씨 끓는 물에 담가 놓으면 사멸이 된다. 그래서 자비라는 거는 뭐다? 100도씨 끓는 물에 넣어서 소독하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온 살균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감염원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비말 감염, 비말 감염 배웠죠? 공기를 매개체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균자의 그 환자나 보균자의 그 침 이런 것들 또는 공기 중에서 이 수분에 함유된 병원체가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비말 감염, 콧물이나 인후 분비물, 기침, 환자나 보균자의 배설물에 의한 소화기계 감염병 에 의해 감염된다. 그 다음 접촉 감염에 의해서도, 비말 감염도 있지만 접촉에 의해서도 접촉 감염도 된다. 접촉 감염 요것들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래서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잠복기 및 증상을 가봅시다. 이 자, 잠복기 및 증상을 보시면은 여러분 자, 보통 잠복기는 어떻습니까? 2에서 5일이다. 그 다음에 급격한 고열이 나오죠. 자, 급격한 고열. 요거의 특징입니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연하곤란, 목이 아프면 음식물이 넘어갈 때 그만큼 걸리는 것이죠. 식도에. 그래서 연하곤란과 기침을 유발한다. 연하곤란, 그 다음에 우리가 기침 유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초기에는 감기 증상, 그 다음 급격한 고열, 인후 코 등의 상피 조직에 국소적으로 염증, 기침, 심장장애나 위막에 의한 기도폐쇄로 호흡곤란까지 온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밑줄 칩시다. 기도폐쇄로 호흡곤란. 자, 사망자의 3분의 2가 주로 어린이죠. 어린이에게서, 자, 어린이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예방법으로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자, 집단 감염되기도 함으로 주의한다. 생우유나 아이스크림 등에 의해서 집단 감염 주의죠. 자, 집단에 감염될 수 있는 집단 감염 주의다. 그래서 우유나 아이스크림, 그리고 어린이에게 발병률이 높다. 밑줄 칩시다. 발병률이 어린이에게 높다. 그만큼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131쪽을 보시면은 성홍열 나와 있죠. 스트렙토코커스 해멀리티쿠스 해가지고 그 원인균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용혈성 연쇄구균으로 해가지고 용혈성 연쇄구균에 의해서 감염된다 나와 있죠. 자, 7번 성홍열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전염원으로 오염된 우유로. 자, 감염원이 뭐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감염원은 주로 오염된 우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복기 및 증상 3에서 7일 정도. 거의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40도씨 전후에 고열이 나타난다. 잠복기 및 증상을 보면은
보통 3에서 7일이고, 40도씨 정도면 상당히 높은 열이라고 봐야 됩니다. 고열 증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거의 특징은 혀가, 자, 딸기가 빨개지죠. 그 다음 편도선이 종창된다고 했는데, 편도선이 붓는 것이죠. 그 다음 특징은, 이른 봄이나 이른 겨울에 많이 감염. 자, 요거의 특징 하나 보시자면은, 네 번째 특징인데, 여름보다는 오히려 이른 봄과 겨울에 많이 감염이 될수 있다. 주로 여름이었죠. 다른 세균에 의한 감염은. 자, 근데 성홍열 같은 경우는 봄이나 이른 겨울에, 그 다음에 5에서 10세 어린이에게 잘 감염되면 전신에 특징적인 발진을 볼수 있다. 어린이에게 감염 발병률이 높죠? 그리고 발진이 있다. 두드러기 같은 경우가 많이 나죠, 여러분. 자, 성홍열과 디프테리아의 공통점 체크합시다, 여러분. 보통 비말 감염이죠. 공기를 매개체로 환자의 보균자의 침이나 이런 분비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게 많고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하고 그 원인체는 포자형성 없습니다. 운동체. 자, 편모가 없기 때문에. 아니, 포자형성이 없다는 거는 열에 약한 것이죠, 여러분. 열에 약한 것이죠. 그다음에 우유가 원인 식품이 된다. 그거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 체크하시죠. 급성 회백수염이라고 나왔죠? 이게 주로 뇌 쪽이죠. 그래서 급성 회백수염이라고 하는데, 뇌 쪽에서 뇌수막염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백질과 회질이, 회백질이 있는데 보통 일명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아마비라고 합니다. 소아마비, 소아마비. 이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죠, 여러분. 자, 폴리오, 미엘리티스, 그다음에 바이러스 해가지고 거기다 밑줄 치시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입니다. 세균성이 아니고 바이러스다. 자, 이렇게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이고, 자, 저온에 안정하다. 낮은 온도에서도 저온에 안정. 알아두시다. 저온에 안정이고, 그 다음에 신경 친화성 바이러스다 했는데, 주로 신경계 쪽에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신경 친화성 바이러스다. 신경계 쪽에 침투해서 신경 친화성 바이러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죠. 운동신경이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그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감염원을 봅시다. 급성 열성 질환으로 6, 7월경 많이 발생하면 주로 분변에서 배출되어 오염된 음용수나 식품을 통해 감염된다. 뭐 거의 비슷한 문제고 니은. 자, 환자의 불연성 감염자 호흡기계, 그 다음 분비물 분변으로 탈출해서 경구적으로 침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디귿을 봅시다. 가장 오염되기 쉬운 연령은 1, 2세 환자로서. 1, 2세 환자죠? 아주 어린이죠. 자, 사망률도, 아니, 발병률도 50% 차지하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50%. 1, 2세 환자에게서 주로, 1, 2세 환자에게서 주로 차지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잠복기 및 증상은 7에서 12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 증상 봅시다. 초기에는 감기와 같은 증상이죠? 초기는. 자, 점점 우리가 되면은 발열이 지속되고 두통, 인후통, 식욕감퇴, 복통, 설사, 구토 등, 그 다음에 이 나다가 여러분 열이 내리면서 사지마비까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야,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예방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징인데 예방에서는 반드시 이런 소아마비는 뭘 생균 백신을 접종한다. 생백신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생균 백신. 살아있는 균을 접종하자. 사균 백신, 죽어 있는 균을 접종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이런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급성 회백수염은 생균 백신 예방 접종을 한다. 그래서 보통 세 번, 3회에 걸쳐서 접종을 하죠. 생후 1개월부터 간격 1, 2개월 간격으로 18개월까지 세번 추가 접종을 해서 우리가 이걸 예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132쪽에 있죠, 여러분. 요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자, 132쪽에 보면 백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예방접종인데 첫 번째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염병의 병원균 자체나 일부를 사용해서, 그죠? 약한 균을 사용해야 되겠죠? 비감염자한테 감염시켜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항원을 말하는 건데, 그런 항원. 항원이 뭡니까?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이질 단백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면역시키는데 사용하는 항원이다. 백신은 항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균 백신. 접종이죠? 자,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생균 백신 접종을 할수 있는 것들. 생균 백신이다. 요것. 보시자면은. 자, 특징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균 백신 정의는 뭡니까? 병원 미생물을 죽이거나 불활성화시켜서 적당한 농도의 부유액으로 만들어서 정해진 방부제를 가한 것이다. 이게 살아있는 거는 독성이 강하고 위험하니까, 그죠? 그래서 특징 봅시다. 균이 사멸하여 증식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성이 없다. 자. 감염성이 없다.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정제되는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지만, 자, 여기 특징이 하나 있죠. 여기다 밑줄 칩시다. 면역성의 지속 기간이 짧아 추가 접종 필요. 면역력이 짧다는 얘기죠. 추가 접종이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시다. 이 종류로서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이 정도 외우셔야 되죠. 장티푸스, 자, 파라티푸스, 혼합 백신이죠. 자, 반드시 알아두시고 밑줄. 그 다음에 콜레라 백신. 그 다음에 우리가 백일해, 발진투푸스 백신, 백일해도 있죠? 특히 이제 콜레라하고 요거 중에 백일해, 밑줄을 칩시다.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백신, 그 다음에 콜레라, 그 다음에 발진투푸스 백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일본 뇌염이죠? 인플루엔자 백신도 마찬가지로 일본 뇌염도 있고, 모기에 의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죠? 인플루엔자 백신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균 백신을 봅시다. 생균 백신의 특징은 뭡니까? 자, 여기 균의 독성을 약화시킨 것이죠.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반드시 독성을 약화시키고 항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될수 있죠. 면역성을 유발하는 살아있는 균의 부유액이다 했죠. 자, 정의는 뭐라고? 독성을 약화시켰고 항원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면역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균이다 했고, 그 다음에 이 특징을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특징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기간 면역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접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체액성 면역뿐만 아니라 세포성 면역도 유발한다. 체액성 면역이 뭡니까?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죠. 세포성 면역은, 자, T림프구라는 것이 백혈구처럼 직접 항원, 세균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액성과 세포성 면역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능동 면역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우리 자연 능동 면역을 유발시킵니다. 독성이 있는 균주로 환원되어 면역 기능이 저하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생균 백신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열이 날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건강할 때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것의 특징으로는 결핵의 BCG 접종이죠. 우리가 이것도 다 맞아봤습니다, 어릴 때. 그 다음에 폴리오생 백신 천연두 두명 황열 백신이 있다. 쭉 우리가 거기에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균 백신과 생균 백신에 대한 그 각각 간단한 특징 알아두시고 그 종류도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특징 또 봅시다. 자, 요거의 특징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그 소아마비죠. 주로 어린이 환자에게 많이
발병이 된다. 그런데 불회성 감염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감수성이 굉장히 낮죠? 발병률이, 접촉했을 때 발병률은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네모 박스를 보십시오. 홍역과 천연두가 그 감수성이 매우 높고 95%의 발병률을 보이고 100일에. 그 다음에 성홍열, 디프테리아, 소아마비는 얼마입니까? 0.2에서 0.1% 정도로. 자, 환자에게 직접 접촉했을 때 발병률은 매우 낮다. 감수성은 낮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파자를 거쳐 혈류로 침입해서 신경세포 같은 감수성 조직에 침투한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신경을 파괴하죠. 그래서 운동신경 능력을 우리가 상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유행성 간염을 봅시다, 여러분. 자, 유행성 간염은 보통 간염 바이러스 A에 의한 거죠. 자,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도 있지만은, 자, 주로 간염 바이러스 A에 의해 감염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바이러스균입니다. 환자의 분변, 식품, 음료수에 감염되면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경구적으로 감염된다. 소화기계 쪽이죠. 소화기계 감염이고, 잠복기 및 증상 봅시다. 길죠, 상당히. 약 25일 정도인데, 15에서 50일이고, 초기에는 발열, 두통, 설사, 위장장애를 내다가 열이 내리고 황달, 그 다음에 간에 영향을 주죠. 간장에 증상이 나타난다. 자, 황달 자체도 우리 간이 약할 때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황달과 간장의 증상이 나타난다. 유행성 간염이기 때문에 간에 염증이 생긴다고 볼수 있죠. 133쪽 봅시다, 여러분. 자, 보충 설명이 있는데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A형 간염에 의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전구기 발열기, 황달기, 회복기 총 4기로 구분한다 했죠. 전구기는 뭡니까? 그냥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죠. 그냥 구토와 설사, 초기 증세죠. 발생하고 발열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급격한 오한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식욕감퇴, 권태감, 인두염, 기관지염, 두통, 요통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황달기가 이제 간에 침투가 돼서 간이 비대해지고 전신 황달 증세가 나타나고 한 2, 4주는 때로는 수개월간 계속 지속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회복기 때는 이제 보통 2주에서 6주 안에 치유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예방법을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방법을 조금만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청소년이 가장 많이 감염되어 이게 주로 어린이가 아니죠. 청소년 감염률이 높다. 자, 이렇게 되고 황달이 나타나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비소화기계 감염병이나 경구 감염 등으로 피부 접촉에 의해서도 되는 거고 경구 감염으로도 되므로 장티푸스 예방법에 준한다. 그 비슷한 예방법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디귿.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방접종이 없으므로, 능동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미리.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 예방접종이죠. 수동 면역이죠. 수동 면역인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 면역이 효과적이다. 감마글로불린이라는 항체. 그래서 수동 면역이 효과적이다. 수동 면역 기능. 걸린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충 설명에 A형 간염과 B형 간염에 대해서 간단한 특징이 나와 있죠. A형과 B형 간염에 대한 거. 이렇게 봅시다. 자, 보통 A형 간염은 어떻습니까? 경구적으로 감염되고 수동 면역, 근육 주사로 잠정적인 면역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B형 간염은 환자의 혈액, 침, 소변, 정액 등의 피부나 점막, 피부 점막을 통해서 침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B형 간염은 그러니까 경구 감염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잠복기가 길고 증세가 심하다. 백신을 주사한다. 만성형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B형 간염이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만성형, 간암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 의해서 간암에 걸려서 죽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래서 B형 간염에 대해서 반드시 백신을 주사해야 됩니다. 이 백신을 주사했어도 다시 이 B형 간염에 보균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 10번을 봅시다. 전염성 설사증이라고 나와 있죠, 10번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바이러스에 의한 건데 환자의 분변, 식품, 음료수로 감염되면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 3일의 잠복기를 거치고 미열, 그 다음에 5에서 10회 정도의 특이한 수양성 설사, 이것도 탈수작용을 일으키죠. 복부팽만감, 메스꺼움, 식욕부진, 발열 증상이 있다, 이런 것들 예방법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분변에 의한 것이 많으니까 넘어갑시다, 여러분. 134쪽을 보시면은 천열, 이즈미열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보통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는 이렇게 쭉 내려가겠습니다. 원인체는 불확실하다. 아직 감염원은 환자, 보균자, 쥐의 배설물, 식품이나 음료수에 감염되고, 자,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소화기계 감염이죠. 그 다음에 잠복기 이렇게 나왔고, 증상은 오한, 두통, 발진, 발열, 수일 사이로 두고 오르고 내린다. 발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 밑줄 쳐봅시다. 10일 천열 중에서는, 자, 발열이 오르락 내리락. 수일 사이로 자, 올라왔다 내렸다가 간헐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방법 나와 있죠. 환자 코, 입에 대한 분비물 처리에 유의하고,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경구감염병이다.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경구감염병.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우물물이나 약수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외운 것 중에서 표로 정리해 보자면은, 여기를 이제 정리해서 외우시는 게 좋죠. 자, 경구감염병 정리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요걸 별표를 치시고, 시험 직전에 이런 간단한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반드시 외워두시고 가셔서 우리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자, 세균성이 나와 있죠? 세균성으로는, 첫 번째 이제 세균성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바이러스성, 그 다음에 원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세균성은 우리가 외웠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장티푸스,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파라티푸스. 그 다음에 콜레라, 세균성 이질, 이것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세균성에서,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면 성홍열이 있죠. 성홍열이 있고, 하나가 더 있다면 디프테리아도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성은 뭐 있습니까? 바이러스성은 자, 급성 회백수염, 소아마비죠? 뇌수막염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행성 간염이죠? 보통 이런 유행성 간염하면 A형입니다. 그 다음에 천열, 전염성 설사증, 하나가 더 있다는 거는, 자, 원충성 이질아메바죠. 자, 그래서 원충성이라고 있는 건 이질아메바는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체크를 하시자면 감염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염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죠. 이렇게 봤을 때 감염 원자, 보통 보균자 환자의 분뇨, 분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콜레라 같은 경우는 어패류, 특히 이제 요걸 봅시다. 파리 이런 것들, 나머지 세균성 이질이다, 그 다음에 있는데, 성홍열 같은 경우는, 성홍열과 디프테리아는 우유라는 거 밑줄을 칩시오. 자, 성홍열은 오염된 우유나 생우유고, 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는 거의 같습니다. 분뇨, 분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콜레라는 어패류나 파리, 그 다음에 세균성 이질도 분변이나 파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 급성 회백수염은 비말, 공기 중 매개체죠. 경구감염, 그 다음에 유행성 간염, 경구감염, 그 다음에 천열은 쥐 배설물이나 경구감염, 이런 것들. 전염성 설사증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증상을 봅시다. 저 증상도 반드시 체크합시다, 여러분. 증상, 이거의 특징이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열, 발진, 장출혈, 혈변이 나타난다, 장티푸스는. 마찬가지로 파라티푸스도 그거와 비슷하지만 사망률은 적다야.
그렇게 알아두시고, 콜레라 같은 경우는 수양성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탈수작용, 발열은 없습니다. 발열이 없는 게 누구죠? 콜레라와 이질성 아메바죠. 그 다음에 세균성 이질은 장염, 궤양, 그렇죠? 염증이 일어나죠. 소화기계, 그 다음 설사, 그래서 혈변이 발병하고, 그 다음에 성홍열 같은 경우는 발열과 붉은 발진, 딸기요. 혀가 이제 빨개지죠. 디프테리아도 발열, 이렇게 보시고. 급성 회백수염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사지마비, 신경적이죠. 그 다음에 유행성 간염은 근육통 황달, 간에 나타나고, 천혈은 발열 발진이다. 그 다음에 전염성 설사증, 설사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아메바성 이질은 세균성 이질과 유사하지만 발열이 없다는 것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특징도 체크하십시오. 예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특징만 보자면, 세균성 이질은 예방접종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행성 간염 같은 경우는 수동면역이죠? 수동면역으로 하고, 천혈도 예방접종 불가능, 그 다음에 전염성 설사증도 예방접종 불가능. 이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특징 같은 경우 봅시다. 장티푸스는 사람이 고유숙주 장기복용, 그 다음에 콜레라 요 특징 나왔죠? 잠복기간이 가장 짧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균성 이질과 성홍열 같은 경우 디프테리아는 어린이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급성 회백수염의 특징은 뭡니까? 감수성 지수가 발병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접촉했을 때 환자와, 그 다음에 유행성 간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예, 발병률이 높은 거죠. 집단 생활했을 때, 그 다음에 아메바성 이질은 뭐 여기 있는데, 요거 반드시 우리가 정리할 때 체크하시고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135쪽 보시면은 기타 홍역에 대해서 나왔죠. 감염원은 환자의 객단, 비인후 분비물이 비말 감염, 공기 중 매개체죠. 환자에서 나오는 뭐 침이나 이런 분비물에 의해서 공기 중에 매개체로 감염이 될수 있다. 열과 전신의 발진의 증상이 나타난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홍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타 중에서 발진율이 가장 높다. 거기 밑줄 칩시다. 홍역과 천연두가 감수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입니다. 발병률이 높은 것이죠. 그 다음 순환 변화를 한다. 2, 3년간 간격으로 유행한다, 홍역은. 자, 거기 밑줄 칩시다. 홍역 같은 경우는 질병이 일정 기간 반복되는데, 홍역은 보통 2, 3년 간격, 100일에는 2에서 4년. 장티푸스는 길죠. 30에서 40년 사이. 자, 그 다음 페스트. 쥐벼룩에 의한 흡혈,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 진드기에 의한 흡혈이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덟 번째 한번 보시면은, 자, 경구감염병을 했으니까 대표적 우리 이제는, 자, 여덟 번째. 인수공통감염병이죠.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죠, 여러분. 자, 이걸 다른 말로 인축공통감염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정의가 나와 있죠. 인수공통감염병에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식품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감염병 가운데, 자, 여기다 밑줄 칩시다. 사람과 동물을 공동 숙주로 하는 병원체에 의해 일어나는 감염병. 사람과 동물을 공동 숙주로 하는 병원체에 의해 일어나는 감염병.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2번 봅시다, 이제. 사람이 병원체가 들어있는 식육, 우유 등을 섭취하거나, 그렇죠? 자, 병원체가 들어있는 동물을 먹거나, 우유, 거기에서 나오는 젖, 우유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 동물, 동물 조직, 분비물 등에 접촉이 됐을 때 직접 감염되는 경우. 자, 직접 감염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 감염은 뭡니까? 그 동물의 배설물이나 오염물에 접촉한 파리, 쥐 등에 의해 병원균이 음식물에 감염된 다음 이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여러분 136쪽 봅시다. 예방법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균 동물을 격리 또는 도살, 치료, 소독, 백신에 의한 예방접종 실시하자. 자,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파되니까, 특히. 그 다음 두 번째, 병원체의 전파에 관여하는 진화 곤충 등 이런 해충들에 대해서는 구제 방책을 강구한다. 방구가 아니고 강구죠. 그 다음에 발생 지역 출하 도축장 소독 및 사후 관리 철저. 그 다음에 수출 입고되는 축산물 검역 및 검사를 철저히. 그 다음에 수입 건초 및 황사에 대한 관리 강화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대표적 인수공통 감염병을 봅시다.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세균에 의한 거. 자, 세균에 의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리케차죠? 바이러스 종류지만 바이러스보단 조금 더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요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거. 전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브루셀라증 돈단독이라고 하죠. 그 다음 리스테리아 결핵 야토병 있는데, 자, 돈단독, 리스테리아 결핵, 요 정도. 그래서 세균에 의한 감염병은 돈단독, 야토병, 결핵,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저균도 있죠. 브루셀라증도 있지만, 뭐 탄저균, 탄저병이라고 얘기하죠. 동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그다음 발진열이나 리케차 같은 경우 요거 있는데 요 종류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발진 티푸스 큐혈, 그다음에 쯔쯔가무시병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일본 바이러스로서는 일본 뇌염, 인플루엔자, 광견병, 유행성 출혈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주요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주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서는 특히 이제 탄저균에 의한 것인데 초식 동물에 의한 것입니다. 소, 말, 양, 염소죠. 그 다음 결핵은 소, 사냥. 야토병 같은 경우는 산토끼, 양, 다람쥐 같은 경우고, 파상열은 자, 가축, 소, 돼지, 산, 양, 말, 개, 염소, 닭, 산토끼. 살모넬라증은 각종 온열 동물.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포유동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돈단독은 돼지입니다, 여러분. 큐혈 같은 경우 지소양 염소 이 정도 있는데, 이런 탄저균, 결핵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감염병의 종류를 가봐야죠. 대표적 우리 감염병으로 했을 때는 결핵이죠. 체크합시다, 여러분. 결핵. 자, 원인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체. 세 가지가 있죠. 이런 원인체로서는 사람, 그래서 인형 결핵균,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인형 결핵균과 우리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소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우형 결핵균이 있죠. 우형 결핵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조형, 새에서 발생하는 조형 결핵균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자, 137쪽 봅시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원인체는 인형과 그거 중요하죠. 요거 요두 가지가 인형 결핵균과 우형 결핵균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 소에서 발생하는 결핵균도 보통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형 결핵균과 우형 결핵균, 새 조류에게서 발생하는 결핵균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을 반드시 쳐주시고, 그래서 137쪽의 기억, 사람에게 감염되는 원인체는 인형과 우형 결핵균이다. 밑줄 칩시다. 그 다음에 니은번을 봅시다. 우형 결핵균은 결핵을 걸린 소의 유방에서 유즙 또는 배출에 의해서 우유에 2차적으로 오염이 된다. 그래서 이런 우형 결핵균은 우유에 2차적 오염이 되는구나. 이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보충 설명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우형과 인형 봅시다. 우형. 직접 사람에게 감염됐는데 주로 임파절이나 장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우형 결핵균은 또 나와 있죠. 우유와 함께 방출되어 우유를 먹는 어린이에게 굉장히 잘 감염된다. 어린이 경우는 저항력이 있어서 감염이 되지 않지만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 감염이 될수 있다. 디귿 봅시다, 여러분. 우유에 결핵균이 들어가는 경우 유방에 병소가 있을 때이며, 보통 소가 이제 병이 있을 때죠. 착유 후 분변에 오염되기도 한다. 그 다음 이완우나 이완계의 달걀도 위험하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다음 인형, 기도미 인형균에 감염된 소나 돼지를 섭취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죠. 소나 돼지를 섭취했을 때 조형은 사람에게 거의 감염되지 않습니다. 파충형이나 파충류하고 조류에게서 감염되는 거는. 그 다음에 잠복기 및 증상을 봅시다. 자, 여기에서 잠복기 같은 경우는 4에서 6주 정도. 자, 이렇게 돼 있고, 증상을 보시면 장이나 임파선, 요거 체크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법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 정기적인 튜버클린 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자는, 자, 음성자는 BCG 접종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유는 완전히 살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유는 살균하고, 두 번째 이제 브루셀라증이라고 나와 있죠.
자, 브루셀라 증후군은 보통 브루셀라 소균에 의한 건데, 이게 원인체는 뭡니까? 여러분, 원인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소, 양, 그 다음에 돼지. 돼지에 복용되어 있는 거죠. 소에 복용되어 있는 건 브루셀라 멜리티니스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돼지, 양 염소에, 그 다음에 브루셀라 어버루투스 있고, 그 다음 돼지에서 브루셀라, 그 다음에 스위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감염원 봅시다. 유제품 육즙 고기에 의해서 경구 감염된다. 자, 그래서 감염원을 보셨을 때, 거기서 보실 때 감염원은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어디다 밑줄을 치시냐면은 유제품과 유즉 고기에 의해서 경구 감염 됐죠? 또는 상처를 통해서 경피 감염. 동물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에게 발병률이 높다고 했죠? 자, 경피 감염도 있다. 거기다 밑줄 치시고 감염된 동물의 임파절, 자궁, 유방 등에서 검출되며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은 접촉이나 우유 및 육류를 생식함으로써 감염이 된다 했죠? 그래서 생식을 금해야 되겠죠? 잠복기 및 증상을 봅시다. 보통 5일에서 21일 정도의 잠복기.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증상을 보시면 여기다 밑줄 칩시다. 파상열이 나타나고, 자, 여기 오후에 38에서 40도씨 고열 발생. 그 다음에 오전에는 평열. 이런 것이 열이 반복되는 거 지속됐다가 이게 2, 3일간 지속된다는 거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경련, 관절염, 간과 비장의 비대, 백혈구 감소 밑줄 칩시다. 그 다음에 발한 등의 증상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예방법은 우유를 완전히 살균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병든 가축의 식육을 반드시 금지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탄저를 봅시다. 탄저균이죠? 탄저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탄저의 원인균은 바실러스, 그 다음에 안사르시스죠. 안타르시스 해가지고 탄저균인데 보통 바실러스 안타르시스 해가지고 탄저균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그람 양성의 호기성 감균으로 아포 형성, 여기다 밑줄 칩시다. 탄저에서는 아포를 형성한다.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열에 강하죠. 열에 강하다. 자, 그리고 운동성 없다. 밑줄을 칩시다. 운동성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염원으로서는 경구감염, 경피감염, 경기도감염. 이런 건 뭐냐면 동물의 털, 모피 취급자죠. 그러니까 그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원을 보시자면은 이렇게 봤을 때 원인균이고, 탄저병은 반드시 체크합시다. 여러분. 원인균에 대한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자, 뭐가 돼 있죠? 감염원으로 돼 있죠? 감염원은. 경구, 소화기계, 그 다음에 피부 접촉, 경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경기도 감염이라고 했죠? 경기도 감염. 기도, 호흡기계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잠복기 증상은 보통 하루에서 4일 정도 짧죠? 증상 같은 경우 봅시다. 여러분. 감수성이 강한 동물은 주로 소, 양으로서 사람의 탄저는 주로 가축의 축산물로부터 감염된다. 밑줄을 칩시다. 사람의 탄저는 주로 가축의 축산물. 우리 식물의 탄저균도 있는데 이건 사람에게 감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밑줄 치시고 사람에게 사람으로 전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밑줄 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자면은 감수성 강한 동물로 소, 양이 있는데 사람의 탄저는 주로 가축 축산물로부터 감염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기 나와 있죠. 비번에 장탄저 138쪽입니다. 장탄저는 구토 설사의 증상, 피부 탄저는 악성 농포 궤양 증상, 폐탄저는 폐렴 증상, 폐혈성 쇼크 증상까지 있다. 장탄저, 피부 탄저, 폐탄저 이렇게 구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상을 보시자면은 장애, 폐탄저, 피부 탄저죠. 피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흡기, 폐탄저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 자,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주로 이루어지는 거 호흡기 쪽에 있는 폐탄저라고 나와 있죠? 기도를 통해 감염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 사망률이 높죠? 습성 폐렴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까지 있다. 자, 열이 강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 예방법 봅시다. 감염 동물에 반드시 도살 처분.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도살 처분하고 소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 고압 증기 소독, 내열성, 열이 강하기 때문에 아포용성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압에서 증기 소독을 해야 되죠. 그다음 초식 동물을 반드시 예방 접종하자.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저는 탄저병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네 번째 큐어를 봅시다. 자, 리케차에 의한 것이죠. 세균에 의한 게 아니고 리케차인데 봅시다. 리케차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9쪽을 보시면은 자, 리케차 나와 있죠. 사람이나 동물의 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로 살아있는 세포 내에만 증식이 가능하다.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세포에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인공 배제. 죽어 있는 생명체에서는 증식이 되지 못하죠. 그 다음에 흡혈곤충의 기생생활을 하고 곤충들과 접촉 시 감염. 여기다 밑줄 칩시다. 보통 곤충들과의 접촉 시 감염이 된다. 이런 대표적인 리케차 감염병은 쯔쯔가무시, 큐열, 발진열 등의 전염병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감염원 봅시다. 공기를 통한 감염이 많이 이루어진다. 병든 동물이죠. 그 다음에 병든 동물의 조직이나 배설물 접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복기 및 증상. 뭐, 4, 5일 정도, 보시고, 증상은, 발열이 2, 3주간 지속되며, 급격한 오열, 쇠약, 두통 등의 증상. 중증 시에는 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간이 비대해지죠. 예방법, 진드기 같은 흡혈곤충을 박멸하자. 그 다음에 반드시 우유를 살균하고, 소, 염소 등 식용동물의 감염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자. 그 다음 봅시다. 야토병 있죠, 여러분? 자, 야토병의 특징은 뭡니까? 잠복기 3, 4일 넘어가시고 증상은 원인체는 뭐 여기 나와 있는데 감염원으로서 한번 봅시다. 동물은 보통 거기 밑줄 칩시다. 동물에 기생하는 진드기, 이, 벼룩 등이 전파한다. 밑줄 칩시다. 특히 산토끼, 병든 산토끼 밑줄 치시고 그다음 사람 같은 경우 병에 걸린 토끼 고기에 의해서 경구적 감염이죠. 그다음에 그 밑줄 칩시다. 그다음에 이 균의 형태는 다양하며 근화 무성이고 여기다 밑줄 칩시다. 저항력이 강해서 낮은 온도에서도 2, 3년간 생존할 수 있다. 밑줄 칩시다. 이 특징이니까. 자, 주로 토끼고기에서 경구적으로 감염이 되고 사람한테서는 그렇게 하고 저항력이 강해서 저온에서도 2, 3년간 생존할 수 있다. 잠복기 및 증상 봅시다. 보통 3, 4일이고 증상을 보시면 오한과 발열, 그 다음에 국소의 임파절이 종창, 그 다음 피부, 농포, 개양, 국소 임파선이 붓는다. 그 다음에 코에서는 콧구멍 점막을 망가뜨리고 눈 악성 결막염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거는 좀더 빨리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140쪽 갑시다. 예방법으로서는 병든 산토끼의 식육을 금지하고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의 조리를 금지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돈단독을 봅시다, 여러분. 6쪽에 있는 돈단독. 돼지에 의한 것이죠. 말 그대로 돼지 돈자니까는 돈단독인데, 여러분. 자, 감염원은 병든 돼지 취급식 경피감염이죠. 경피감염, 경구감염 밑줄 칩시다. 잠복기 및 증상. 자, 여기 증상을 보시면은 주로 붉은 홍반과 종창 및 강한 두통 수반, 그다음 패혈 증상 밑줄 칩시다, 여러분. 관절염이 심장장애도 일어납니다. 그다음 예방법. 돼지의 예방접종을 한다. 이한동물이 뭡니까? 감염된 동물이죠. 감염된 동물의 조기 발견, 그다음에 격리 및 소독을 반드시 철저히 하자. 그 다음에 급성 및 아급성의 이완돼지는 식용으로 불가하므로 폐살 처분한다. 도축 검사 시 돼지의 심장 및 관절 부위의 취급에 주의하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비저가 있죠. 자, 감염원으로 말, 당나귀, 노새, 사냥, 고양이, 이완동물이 뭡니까? 병에 걸린 동물과의 접촉, 경구, 경피, 기도 감염이 가능하다 있죠. 잠복기 이렇게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리스테리아증 한번 봅시다. 리스테리아증이요. 자, 리스테리아증은 자, 감염원은 오염된 식육, 유제품, 감염 동물과의 직접 접촉, 그 다음에 오염된 먼지, 자, 경구, 경피, 경기도, 요거 알아두셔야 되죠. 경구 감염도 되고, 피부 접촉에 의한 피부의 감염, 상처가 났을 때죠. 기도에 의한 감염까지, 호흡기계. 그러니까는 소화기계, 호흡기계 감염이 될수 있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가급류의 감염이 주로 일어날 수 있다. 증상은 패혈증, 밑줄 칩시다. 그 다음에, 임산부 같은 경우 뭐 사산하고 신생아는 수막염을 일으키고 치명률이 굉장히 높죠. 40%이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렙토스피라증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렙토스피라증은 뭡니까? 웰치스균에 의한 건데 렙토스피라 웰치스 해가지고 감염원은 소, 돼지, 개, 쥐 등. 그 다음에 사람은 이완된, 그러니까 병에 걸린 쥐의 분뇨, 오염된 물, 식품 등을 통해 밑줄 칩시다. 개, 쥐의 분뇨, 오염된
저기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식품 등을 통해 경구적 감염, 고열, 우한, 두통, 근육통, 황달 증세도 있습니다. 간에 간이 비대해지죠. 그 다음에 거의 이런 게 A형 간염, 황달 증세가 나타나는 거 밑줄을 칩시다. 거기 A형 간염과 QR 렙토스피라증 세 개가 있다는 거, 황달 증세를 보일 수 있는 거, A형 간염, QR 렙토스피라증. 그다음 5에서 10일간의 잠복기 예방법은 쥐의 구제죠. 자, 그다음에 병원체가 주로 감염원이 거기게 되니까 오염된 손발을 세척하자. 그다음 광우병 있죠? 일명 약호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원인체는 변형 프리온입니다, 여러분. 이건 프리온이라는 건 보통 바이러스 세균이라기보다도 단백질이죠. 그래서 변형 프리온인데 여기다 밑줄 쳐봅시다. 광우병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한참 이렇게 돼 있는데 광우병이라는 건 우리가 최근에 발견된 거죠. 프리온 쓰는 단백질 입자로 밑줄 치시고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활성을 잃지 않는다. 열에 강하죠. 이거는 뭐 살아있는 세균이라고 생명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우병. 주로 광우병이 걸린 소고기나 그 추출물도 만든 식품을 먹었을 때 발병률이 굉장히 길죠. 여기 밑줄 칩시다. 5년에서 10년이다. 그 다음에 증상은 심한 우울증과 근육마비 밑줄 치시고 뇌조직에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이게 예후가 좋지 않고 거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13개월 정도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특정 동물 특정 위험 물질로 지정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 10강에서 11강에서는 이제 그 뒤에 부분 인수공통 감염병의 정리를 한번 해보고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